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윤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빠들 PC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내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용량이 작은 SSD를 큰 용량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우리 아빠들 교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체를 했으면 윈도우도 깔아야 되고 한글도 깔아야 되고 오피스도 깔아야 되거든요. 다 시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는데 좀 깝깝합니다. 어떤 아빠들은 그 PC를 아예 AS를 맡기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패스펩 4 이지 파티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설치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현재 PC에 OS, 뭐 드라이버,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추가한 하드디스크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디스크 변경에도 유용하지만 초기 OS와 프로그램 설치 후에 이 저장장치 백업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저는 SSD 용량이 작아서 좀 더 큰 용량의 SSD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에서 작업하기 전에 우선 새로 교체할 SSD를 PC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뭐 물론 SSD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SATA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SATA 케이블이죠. PC 메인보드에 보시면 이렇게 SATA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습니다. 이미 몇 개가 뭐 연결되어 있겠죠. 하드를 쓰고 있으니까. PC에 따라서 이 SATA 케이블, SATA 잭 위치는 다를 수 있으니까 매뉴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러면 준비한 SATA 케이블을 이렇게 포트에 꽂아줍니다. 딸칵 하면 이렇게 꽂혀 있죠. 그리고 교체할 하드 SSD에 이렇게 보시면 SATA 케이블이 꽂힐 만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ATA 케이블을 이렇게 딸칵. 저는 이렇게 기역자 SATA 케이블을 쓰는데 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SATA 케이블도 있는데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 쪽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전원들이 반드시 하나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원 케이블을 이렇게 SSD에 꽂아주시면 뭐 장착이 끝났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덜렁덜렁해서 작업을 한 후에 기존에 있는 SSD와 교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덜렁덜렁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TA 케이블이 만약에 없는 아빠들은 이렇게 보시면 구형 PC는 이 CD롬이 달려 있거든요. CD롬에 보시면 이렇게 SATA 케이블이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쓰시고 작업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결된 PC를 모니터와 연결했습니다. 부팅하실 때 제 PC 같은 경우에는 F2번을 연타를 하면 이렇게 바이오스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바이오스 진입은 F10일 수도 있고 PC마다 틀리니까 메인보드 스펙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이오스를 어떻게 진입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스에서는 바이오스도 이게 메인보드마다 설정이 틀리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IDE 설정에서 보시면 컬러풀, 되게 옛날 PC거든요. 그래서 컬러풀 240기가 SSD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복사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SSD가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스펩 4 이지 파티션 프로그램 다운로드부터 설치 그리고 복사하는 작업,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마이그레이션 후 신규 SSD로 부팅하는 순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SD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면 내 PC에 이렇게 디스크가 보일 겁니다. 문자는 바뀔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된 디스크가 보이게 됩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사이트는 패스펩.kr 이고요.
누르시면 사이트에서 윈도우 유틸리티에서 패스페포 이지 파티션이라는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무료 체험이 있는데 무료 체험은 파티션 관리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쓰는지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쓰시려면 제품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라이센스는 1개월 라이센스, 1년 라이센스, 비즈니스 연구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뭐 한번 쓰실 거면 1개월 라이센스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비즈니스를 구매하실 때 12만 8천 원인데 업체에서 30% 할인 코드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시고 T8P7R를 입력하시고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제품이 할인돼서 98,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품 사이트와 이 할인 코드는 제 동영상 설명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라이센스든 연구 라이센스든 제품을 할인받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권 계약에 동의 체크하시고 설치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보이고요. 시작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보이고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보시면 소스 디스크는 120기가가 잡혀 있고요. 기존.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할 디스크는 240기가로 잡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디스크를 선택하시고 시작을 누르시면 복사할 대상 디스크가 지워진다는 경고를 보입니다. 여기서 네 누르시면 대상 디스크의 예상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르시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완료되면 파티션을 다시 불러올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취소. 운영체제 마이그레이션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설명해 보면 소스 디스크를 분리한 후에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변경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하시고 윈도우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이게 추가된 SSD고요. 기존에 있던 SSD와 교체하기 전에 우선 저는 지금 교체를 하셔도 되는데 기존에 있던 하드의 전원을 빼서 동작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 SSD의 SATA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추가된 SSD로만 동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원을 넣고 실제로 진짜 윈도우랑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가 정상적으로 부팅된 후에 내 PC 속성을 보시면 정품 인증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글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요. 워드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합니다. 오피스도. 그리고 PC 속성에 장치 관리자 보시면 드라이버들도 다 정상적으로 올라와 있고요. 심지어 휴지통도 그대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PC 보시면 C 드라이브 용량이 240기가로 기존 120기가에서 240기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는 약 7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이 시간에 비해서 뭐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마이그레이션 기능뿐만 아니라 파티션 관리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아빠들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뿐만 아니라 노트북에서도 USB 외장 하드로 연결하면 동일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가능합니다. PC 포맷이 작거나 초기 설정을 외부에 백업해야 하는 아빠들, 패스펩포 이지 파티션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패스펩포 이지 파티션으로 윈도우 재설치 없이 SSD로 변경해보기 편 마치겠습니다.